8.15 집회 참가자로 통보되신 분과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 등 총 1,326명 중 검사를 시행하신 분은 1,241명,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79명입니다. 어제까지 부산 진구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의 접촉자 조사는 총 356명 이 이루어졌습니다. 횟집이 153명, 목욕탕이 183명, 미용실이 20명이었으며 오늘은 추가 환자가 없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한 해운대 온천센터와 관련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어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566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에 양성 1명, 음성 129명, 436명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또 275번 환자가 이용한 수용구 신성 헬스타운 접촉자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목욕장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시는 29일 0시부터 9월 7일 0시까지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부산 시민께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목욕장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뼈아픈 결정임을 믿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해외에서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 받으신 분은 36명이며 검사를 받으신 분은 27명입니다. 현재 접촉자 778명, 해외 입국자 2,554명, 합계 3,332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1,054건이며 검사 결과 6건 양성이었습니다. 이상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